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개체군과 군집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정말 기필코 내가 딱 여기 맞춰서 그러니까 다 끝낼 예정으로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딱 시작하면 아, 여러분 딱 집에 갈 시간쯤 되면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인데 3시간이에요? 지금 3시간이야 집에 갈 때까지 한다면서요. 아 다음 수업 들을 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개체군이랑 군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개체군이라는 건 뭐야?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만드는 게 개체군이죠. 맞아요. 몇 종이야? 한 종. 그치 동일종이에요. 동일종. 동일종이에요. 동일종.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군집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다른 종. 다른 종. 여러 종이 있는 거지. 여러 종. 다른 종들이 있더라는 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개체군 내에서 각 개체들마다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에서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거는 그러면 뭐냐? 개체군에 대해서. 개체군에서의 상호작용을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알아볼 텐데 그럼 일단 이 개체군에 대한 의미부터 좀 알아야지. 자, 개체들이 몰려있어. 그럼 얼마나 몰려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 성향이 좀 다르겠죠. 우리는 첫 번째는 뭘 볼 수가 있냐. 개체들이 얼마나 몰려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개체군의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빽빽하게 몰려있느냐 라는 거죠. 우리가 밀도 어떻게 구하지?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해당 면적. 그러니까 기준 면적에 대하여 기준 면적에 대한 이제 여기 제곱미터 쓰겠죠. 기준 면적에 대한 뭐 기준 면적에 대한 뭐 그치 개체의 수가 되겠죠. 개체의 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까 뒤에 단위 빼버릴게요. 기준 면적에 대한 개체 수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개체군의 밀도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개체라고 하는 거는 넓은 땅에 혼자 살아. 외롭잖아. 그럼 뭐 해? 나 혼자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낳고 살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체군은 보통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개체군의 성장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개체군의 성장 그래프예요. 개체군이 어떻게 커가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원래 한 명이 있어. 아니 두 명이 있어. 남자 여자 이제 한 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자식을 낳고 살겠지. 그러면 내가 자식 한번 낳고 끝나요? 나는 계속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토끼지 토끼. 토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토끼 한 쌍이 있는데 토끼 한 쌍이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씩 자식을 낳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둘이지. 2년 후에는 자식 낳으니까 뭐 둘씩 낳는다 칩시다. 넷이 되는 거지. 그 다음 해에는 토끼를 또 낳아. 여섯이 되죠. 그 다음 아까 1년 전에 낳았던 그 토끼가 자식을 또 둘을 또 낳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토끼의 번식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만들었죠. 1, 2 그 다음에 까먹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개체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번식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번식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론적인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아, 개체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간을 한번 채운다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이런 개체분의 밀도라는 걸 생각해볼 때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야. 수업이 너무 알차, 유익해. 나 혼자 듣고 싶어요? 물론 그러면 너무 치사하니까. 물론 그게 득이 되긴 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응?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와. 그럼 점점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빡빡해지죠. 책상도 12개밖에 없는데 응? 책상이 다 풀로 찼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서서 들어. 이제 슬슬 수업이 어떻게 돼? 수업은 재미있지만 서로서로 이제 팍팍한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가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으면 좋겠지만 여기 한 1000명씩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원래라면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정해지는 구간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실제 생장 곡선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 이론적인 생장 곡선 이랬는데 실제 생장 곡선 좀 차이가 있죠. 뒤로 갈수록 그 차이는 어떻게 돼? 커져요.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요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환경 저항이라고 그래.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띠어? J자형을 띠고 있어요. J자형의 생장 곡선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 곡선은 어떤 모양을 지금 띄고 있어요? S자형을 띄고 있지. 그래서 이론 생장 곡선은 J자형,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을 그리더라. 그리고 그건 뭐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더라.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환경 저항이 강해진다면 환경 저항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 생장 곡선의 차이는 생장 곡선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곰팡이를 어떻게 해요? 증식을 시켰어. 배양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하나의 곰팡이가 시간이 지나면 두 배, 네 배, 여덟 배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게 며칠 지나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를 덮어버릴 거야.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덮을 정도로 세균이 증식을 합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잖아. 얘네가 증식하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충분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환경 저항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걸로 나타나는 거야? 서식 공간이라든가 혹은 먹이라든가 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죠. 이게 모두 다 뭐가 될 수 있다? 환경 저항이 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체군의 이런 생장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한 개체의 이야기가 아니죠. 개체군이 이런 식으로 생장 곡선을 그리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체군은 성장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의 개체는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영원히 살진 않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살다가 죽잖아. 근데 뭐도 하겠어? 이 생장 곡선이 이제 어떤 것도 그려지겠어요? 생존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겠죠. 그럼 이 개체군들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세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세 분류로 나누느냐?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냐? 생존율과 사망률에 대한 걸로 또한 우리 이 개체 군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존 곡선과 그다음에 사망률 곡선을 표현을 해요. 먼저 우리가 생존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지금 고개를 팍 꺾고 있는 거 굉장히 신부 있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이 안 보여. 이런 망했어요. 선이 보이지 않네.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아 좋아.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개체수예요. 개체수. 개체수입니다. 개체수고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수명. 수명. 수명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자 첫 번째 종류의 생명체들은 이 생존 곡선 개체수에 대한 수명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놈들이 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놈들이 하나가 있어.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일형이라고 합니다. 일형. 일형 생장곡 이러한 생존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형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친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사느냐? 어떻게 서식하느냐? 여기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수명에 따라서 줄어드는 이런 이형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2형이 있어, 2형. 그 다음 세 번째, 3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초기에 되게 많이 죽죠. 겁나 많이 죽음. 근데 살아남은 개체들은 참 오래 살아요. 적은 개체가 오래 사는 이러한 3형이 있어, 3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생존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1형에 포함된 애들을 한번 봐봐요. 초기 생존율이 높죠. 초기 생존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낳아서 오래 잘 키우는 친구들이죠. 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디에 포함되냐? 일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 사람.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나 혹은 코끼리. 끼끼리. 코끼리. 그리고 뭐 돌 사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돌 사냥. 그 절벽에 사는 그 사냥들 있잖아. 걔들 어때? 절벽 타고 올라가서 갑자기 떨어져 죽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되게 무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절벽에 올라가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오래 살아. 지들 스스로 이제 자살을 굳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자, 이 형에는 그럼 뭐가 포함되느냐? 다람쥐나 귀여운 다람쥐 그리고 히드라. 히드라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3 때 무성생식 배울 때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그 생명체 그게 히드라입니다. 되게 좀 말미잘 비슷하게 생긴 친구 있어요. 히드라. 3형에는 뭐가 포함돼요?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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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하나가 뭐였냐면 갑자기 생각나서 어리고. 초기에 되게 많이 죽죠. 엄청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알 낳은 거 봤어요? 네. 거북이 알 몇 개 낳아? 여러 개. 한 몇백 개 낳습니까? 알을 뽕뽕뽕뽕 낳아. 그럼 그 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거북이는 한두 마리밖에 없어. 거북이 알 타고 딱 나오잖아요. 일단은 열심히 해변 달려가거든. 달려가면서 갈매기가 물어가고 지나가던 동물이 삼키고 사람이 이렇게 집어가고 거북이 알이 탁 꿍 잠겼거든. 그래서 막 달려가. 물속에 들어가도 끝이 아니라 물속에 가서 이제 큰 어류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수명이 한 180년에서 300년까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 우리 십장생에 거북이 들어가죠.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근데 그 거북이 또한도 오래도록 살기는 좀 힘든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생존 곡선을 그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이거는 뭐야? 생존율에 대한 거지.
생존 곡선이잖아.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뭘로 이제 바꿔볼 거냐면 이건 사망률에 대한 걸로. 얘들이 얼마나 오래 잘 사냐, 오래 잘 사냐라는 거지. 이걸 한번 고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사망률에 대한 그래프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올라가요. 1형 같은 경우는 초기 사망률이 어때? 적어요. 작죠. 초기 사망률은 작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망률이 어떻게 되겠어? 초기 사망률은 작지만 점점 그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하겠지. 이게 1형. 사망 곡선으로 보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2형은 어떻게 돼? 2형. 2형은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죽겠지. 꾸준히 골로 가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죽어요. 자, 2형. 자, 꾸준히 죽어주십니다. 자, 2형. 3형은 어때? 3형. 엄청 많이 했다가. 3형은 어때요? 초기에 사망률이 뒤에 높다가 뒤에가 사망률이 줄어드는. 이게 뭐예요? 3형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존 곡선과 사망 곡선을 그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망률. 이거는 뭐에 대한? 뭐에 대한? 생존 곡선이고. 생존 곡선. 이거는 뭐에 대한? 사망률에 대한. 이건 곡선이 아니죠. 곡선은 곡선으로 보이는데. 그래. 그래. 알았어. 사망 곡선. 사망 곡선.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 이렇게 올라가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생존 곡선과 사망 곡선에 대한 거.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였어? 이건 뭐에 대한 거였어? 시간에 대한 생장 곡선이었지. 생장 곡선. 시간에 대한 생장 곡선이었고 이건 생존 곡선. 이건 사망 곡선. 알겠죠? 그래프가 많습니다. 정하세요. 알았어. 자, 이건 생장. 여기 있잖아. 생장 곡선. 그래. 자, 생장 곡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생장 곡선이 있고 생존 곡선이 있고 사망 곡선 나왔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연령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연령 피라미드. 아, 사람 많아. 자, 연령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자, 연령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자, 연령 피라미드는 우리가 총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자, 그려볼게요. 그려서 나타내줄게. 연령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형태고요. 이건 좀 이제 넓게 그려야 돼서. 자,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이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씨. 뭐라 해야 되지? 잠깐만. 종형 이렇게 해서 종형. 그 다음은 약간 항아리인 것 같아서 항아리. 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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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피라미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나눠볼 거야. 자, 구간을 나눕니다. 너무 이렇게 이걸 조금만 더 높이. 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자, 그래서 자, 여기네. 자, 각각 구간을 나눠보자면 여기는 뭐냐면 생식 전, 생식 전 연령층이고요. 생식 전 연령층이고. 응? 어, 왜 뭐? 이거 아마 여러분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사회시간에 인구 밀도 분포 어? 그래야지 뭐 피라미드형, 종형, 뭐 항아리형 이런 거 배웠을 거잖아. 그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 칸은 우리가 뭘 나타냅니까? 생식 연령층이야. 좀 색깔을 좀 이뻐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맨 위에는 이제 뭘로? 자, 여기 이제 생식 후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입니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색깔을 한번 칠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빼올게. 다음 시간에 빼올게. 아니에요. 빼올게. 다음 시간에 빼오겠습니다. 아니 너무 적은데 저기 너무 지나치게 적게 그렸네요. 실제로 이 정도로 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는 뭐냐면 아래 생식 연령층이 되게 많죠. 많이 걷대 앞으로 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커져갈 거야. 더욱더 발전해가는 이러한 개체군이 될 것이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발전형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자라나더라 라는 겁니다. 발전을 합니다. 왜냐면 밑에 짱짱하잖아. 위세대가 뒤지더라도 밑에는 치고 올라 밑에는 가시더라도 밑에는 잘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안정형이야. 안정형 뭐가 이제 안정감이 있죠. 얘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면 이 중에 몇 개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더라는 거지. 꾸준하게 만들어지더라. 근데 여기 이제 뭐냐면 쇠퇴형. 소퇴가 아니라 쇠퇴죠. 쇠퇴형.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그 시에서 안 써져. 쇠퇴형. 천천히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얼마 지났냐면 거의 20분이 지났어. 쇠퇴형. 여기 보니까 생식 연령층이 적잖아. 오히려 생식 연령층보다 생식 전 연령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오면 힘들어지는 거지. 딱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고 있잖아. 노년층 비지게 많죠. 얘도 이제 노년층이 역필하게 만들어집니다. 막 청년 한 명이 막 노인 한 10명 올라가 있는 이런 역필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면 진짜로 인구를 수입해야 되지. 인구를 수입해야 되지. 이젠 정말 국가에서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개체군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짱짱하게 밑에가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개체군이 계속 성장해 갈 거고 얘가 어떻게 돼? 개체군이 뭐한다? 개체군이 계속 이제 여기는 성장해 갈 것이며 미래를 볼 때 여기는 그대로 개체군이 뭐한다?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개체군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개체군이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더라.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실제 생명공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안정적이죠 지금 일정이니까 여기 초반 때는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팍 안 좋아지면 팍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항상 이렇게 그냥 항상 똑같은 건 아니야.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개체군은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개체군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게 마련이지. 개체군은 주기적으로 이제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환경이 좋으면 성장을 하겠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멸종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또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보면 일단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뭐에 의해? 첫 번째는 뭐에 의해? 계절 변화에 의해서
계절 변화에 의해 요거이 조절이 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계절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책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 그래요. 어떤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 그래프 나온 건 저도 알거든요. 그래프 나온 건 나도 알아요. 돌말의 개체고. 그렇지, 돌말. 돌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돌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미물과 바닷물의 조화가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돌말이 뭐예요? 녹조류의 일종이에요. 녹조류. 돌말. 녹조류의 일종이죠? 어? 돌말인데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이제 기관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이제 봄이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 그때그때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쉽게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다시 뭐가 되겠어? 봄 되겠지. 자, 그러면 봄에는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수온, 수온. 수온은 어떻게 되겠어? 봄에는 어떻고? 따뜻해. 서서히 올라가겠지. 여름에 최고 찍었다가 가을 되면 떨어졌다가 겨울 되면 쫙 내려갔다가 이제 봄 되면 다시 쫙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이게 뭐예요? 수온, 수온. 수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수온은 이렇게 됩니다. 온도. 대체로 생명체라는 건 온도가 높을 때 잘 자랄까? 온도가 낮을 때 잘 자랄까?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아무래도 잘 자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영양분. 영양, 염류라는 건데 영양, 염류. 영양, 염류라는 건데요. 자, 영양, 염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양염류는 어떻게 되느냐? 영양염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일단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뭐 아무튼 그래요. 아, 흐름이 깨졌어. 흐름이 깨졌어. 자, 어쨌든 수온은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자, 빛의 세기, 태양빛, 태양빛. 태양빛이 언제 제일 뜨거워? 여름이 제일 뜨겁죠. 그러니까 봄에 빛의 세기는 어떻게 해? 여름이 이렇게 뜨거웠다가 이렇게 그래 알았어. 여름이 제일 뜨거웠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빛의 세기는 겨울이 제일 약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영양염류인데 이거는 돌말의 개체수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돌말이 잘 안 커. 그러니까 언제쯤 돌말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돌말 언제부터 잘 살겠어? 봄부터 이제 서식을 하기 시작을 하지. 돌말 이러면 이때 봄에는 영양염류가 좀 많아. 좀 많게 출발합니다. 왜냐면 겨울 내내 쌓였거든. 그때 이제 돌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커가는 거야. 이렇게. 돌말 증식 시작. 돌말이 증식이 시작이 돼. 돌말 증식이 시작이 되는데 봄에 이제 좀 약간 영양염류가 떨어지는 거야. 안 썼구나. 미안해. 아, 잠깐. 자, 이렇게. 자, 얘가 뭐예요? 빛의. 정신이 없네. 빛의 세기. 흐름이 다 깨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돌말 계속 순간에 영양염류는 줄어들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자, 그때 여름에 돌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빡! 증가를. 빡! 증가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영양이 팍 떨어지는 거지. 팍 떨어져. 그럼 영양이 별로 없어.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여름 끝자리 가서 돌말이 어떻게 돼요? 뒤지기 시작합니다. 쫙 줄어들. 이때 돌말 자체가 줄어드니까 영양이 자신 증가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돌말이 어떻게 되냐. 여름에 폭발 증가해서 가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다가 가을이 되면 개체수가 좀 유지될 듯 하더니 겨울이 되면 춥잖아. 그러면 춥잖아. 어떻게 돼? 개체수가 팍 줄어듭니다. 팍 줄어들어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말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돌말 줄어들게 되면
자, 이제 가을에는 영양분을 좀덜 쌓이다 겨울에 이제 다시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또 봄 되면 이게 다시 또 줄어들고, 그때 돌말에 다시 봄 되면 또 이게 다시 올라가. 알겠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더라. 자, 얘는 뭐에 대한? 돌말 개체수고요. 돌말 개체수이고, 그 다음에 이거 주황색은 뭐야? 영양 역류의 양식. 그러니까 먹, 돌말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흐리면서 열심히 뜯어먹고 사는 거지. 알겠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 미안해. 알겠죠? 자,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돌말은 언제? 여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름에 뭐 많이 생겨요? 녹조 많이 생기잖아. 응? 녹조가 그렇게 여름에 생기잖아. 뜨겁고 수온 높고 빛이 강하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올라갔는데 영양이 줄어드니까 돌말도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을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기적인 변동. 첫 번째는 계절 변화잖아.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칸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 피식과 포식에 대한. 왜, 왜, 왜? 무슨 얘기야? 네? 아니, 그래프가 신기해서요. 그래프가 신기하다고? 자, 피식과 포식 관계인데. 피식과 포식입니다. 자, 요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피식이라고 해요. 피식이. 피식이는 뭐 뭐야? 피식은 뭐예요? 막혀요. 여기는 음식. 피식은 음식. 포식은 뭐예요? 먹어요. 먹는 거. 음식을 누가 먹어? 그러니까 음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먹는 쪽. 그러니까 먹는 쪽. 음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히는 쪽이죠. 먹히는 쪽 음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딱히 먹는 쪽을 표현할 만한 게 없네. 유민상? 음식. 유민상? 약간 이런 느낌. 자, 피식과 포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되냐? 피식 자리 늘잖아. 피식 기초 역사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서 늘어. 포식 자리가 따라서 느는 거야. 포식 자리 늡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잡아먹잖아. 피식 자리 줄어들어. 그럼 포식 어떻게 돼? 늘어났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줄어드는 거지.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돼? 피식 자리가 늘어납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포식 자리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피식 자리 줄어들고 포식 자리는 또 이제 피식 자리 줄었으니까 줄어들게 돼. 이때 이 파란색이 뭐고? 피식자이고 그 다음 빨간색이 뭐가 돼요? 포식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개체수를 봤을 때 피식자가 늘어날 때 포식자가 늘어나고 피식자가 줄어들 때 포식자가 다시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인데 솔직히 이게 한 이쯤 잘라서 놓고 보면 뭐가 피식인지 포식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언제나 먹을 게 많아 아니면 먹는 사람이 많아 먹을 거 그래프 더 높은 쪽이 무조건 피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개체수 높은 쪽이 언제나 피식이에요.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자, 또 하나가 더 있어. 피식과 포식 관계에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 말고 하나의 그래프를 더 그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프가 하나 있어. 동그라미 처음 보는데? 당연히 처음 보죠. 문제 나오는 그래프니까. 문제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동그라미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프가 있어. 이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 이 사이클이 있어. 그럴 때 자 각각 요 단계 이거를 A 이거를 A 여기를 뭐 B 그 다음에 여기를 C 뭐 여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가 이제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거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쪽이 뭐냐면, P식. P식자. 이쪽이 포식자야. 각각의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긴 어때? 지금 A 구간은 어때요? P식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모두 늘어나고 있어. 포식자도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근데 지금 B 구간은 어때? 자, 각각의 구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A 구간은 어떤 거야? P식자가 늘어. P식자가 늘지. 그럼 따라서 지금 모두 늘고 있어. 포식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포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B 구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P식자가 어떻게 돼? P식자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거야. 왜? 계속 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포식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C구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C구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P식자의 개체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P식자가 너무 계속 이제 줄어드니까 BC 구간을 거치면서 PC가 계속 줄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포식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D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D 구간은 어떤 거야? 포식자의 개체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니 이제 어떻게 돼요? PC자의 개체 수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PC자가 계속 되니까 포식자도 늘어나고 또 이제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 상태로 뭐가 유지가 되는가?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가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최소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 세 가지에 맞물려가는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뒤에 가서 이제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 이제 보면서 이 생태계 평형을 배우게 될 텐데 군집에 나와요. 군집에. 아직 멀었어. 아직 개척은 안 끝났어. 이러한 단계가 있더라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아니.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1차적인 정리가 여기가 마지막이고, 아.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이 개체군의 여러 종류들을 이제 배울 거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이 제목에서 봤던 개체군에서의 상호작용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게